오늘 시장에서의 섹터 어떤 거 보세요? 오늘 섹터는 이제 의류 업종. 의류요. 네. 네. 겨울이라서 그럴 건가요? 뭐 오늘 좀 날씨가 좀 갑자기 좀 추워졌는데. 그러니까요. 네, 손이 좀 시렵고 하는데. 우선은 의류주 같은 경우가 물론 이제 가을과 겨울 넘어가는 사이가 최대의 어떤 성수기인 건 맞아요. 맞은 거 볼 수 있겠고. 하지만 뭐 비수기라고 볼 수 있는 이 어떻게 보면 그 여름 철에도 이 백화점 쪽에서의 판매 성장률을 본다고 하더라도 거의 뭐 30% 40% 전년 대비해서 올라간 수치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.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 전에 의류주의 어떤 가장 큰 아킬레스건의 하나가 이 소비 위축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저는 이제 소비 위축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의류주에서는 약간의 좀 비껴가도 괜찮지 않을까. 왜냐하면 이 채널에 대한 고성장 그리고 오랜만에 얘기 들을 수도 있겠지만 보복 심리에 대한 보복 소비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유효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특히 이제 의류 업종 안에서도 이 OEM 업체들 영업무역 같은 이런 OEM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고환율의 수혜를 그대로 받는 현재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의류주에 대한 여러 가지 앞뒤로 봤을 때도 지금 최근에 말씀드렸던 이 소비 위축에 대한 우려는 너무 이제 기우이지 않나.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 OEM 업체들 같은 경우가 이 환율 수혜주라는 부분이 이 바이어들,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우리나라 OEM 업체들한테 어떤 수주를 주는 바이어들 같은 경우가 이 내년을 대비해서는 재고 확보 움직임이 굉장히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미리 어떤 수주를 주면서 그 수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결제 대금을 봤을 때는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 OEM 업체들이 바이어들이 그 미국에 많이 분포를 하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환율 상승에 의한 매출과 어떤 영업이익에 대한 증가 속도는 더 빠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OEM 업체들 외에 다른 어떤 전방위적인 상품 브랜드를 갖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중국 쪽에서의 셧다운에 대한 우려감이 주가 좀 많이 반영이 됐긴 했지만 뭐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도 브랜드에 대한 수요 부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의류주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한 9월 달과 10월 달에 주가가 떨어졌을 때 시장 전체적으로 떨어졌을 때도 의류주는 좀 그 버티는 모습 많이 좀 보여주었거든요. 그러니까 큰 폭의 어떤 변동성이 나오지 않은 점을 봤을 때도 약간의 그 시장에 대한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갔을 때 이 의류주가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경기 방어주 역할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다만 이제 변수는 많아요. 변수는 뭐 환율도 그렇고 뭐 소비에 대한 어떤 방향성도 많지만은 지금 현재 분위기는 좀 괜찮지 않나 생각됩니다. 일단 뭐 의류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살짝 내려오기는 했습니다만은 하방이 아주 강력하게 지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짚고 왔고요. 또 소비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은 지금 나오는 숫자를 가지고 보면은 소비에 대한 뭐 우려는 너무나 좀 과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그 안에서는 어떤 종목 보세요?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브랜드를 좀 많이 좀 갖고 있는 그런 업체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. 왜냐면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환율 수혜주 같은 경우는 환율, 그래 수혜주는 이제 OEM, ODM 업체인데 이건 좀 변수는 좀 있어요. 변수는 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 브랜드를 가진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중산층,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어떤 브랜드에 대한 그 맹신이 있는 그런 수요가 꾸준히 있다는 것 점에서 봤을 때는 안정적인 수익을 갖고 간다라고 좀 그 안정적인 실적을 확보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FNF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FNF도 3분기 실적 발표했죠. 지금 1,384억을 발표했는데 작년 대비해서 45% 증가한 수치인데요. 근데 이게 그전에 시장 예상치가 좀 낮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중국 쪽에서의 그렇죠. 매출 부분이 좀 우려감이 좀 있었지만 오히려 좀 홍콩 법인과 뭐 중국 법인 같은 경우는 특히 중국 법인은 작년 대비해서 매출액이 지금 60% 64% 이상 올라갔거든요. 네. 한마디로 이 중국 셧다운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었긴 하지만 이 중국 쪽에서의 이 FNF의 뭐 MLB나 비롯한 이런 브랜드에 대한 수요 부분은 계속 이제 견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.
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, 지금 신규 매장 오픈까지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중국의 셧다운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게 FNF의 주가에 반영이 됐고, 이런 부분이 이 실적 발표를 계기로 다시 한번 릴레이팅 할 가능성이 FNF 주가에는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. 지금 이제 FNF가 그래도 이 3분기 때 실적이 좋았던 이유가 중국 쪽에서의 플러스 알파도 있었지만 내수 시장도 견고하게 받쳐줬기 때문에 이런 실적이 나왔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, 그렇기 때문에 내수 그리고 해외 쪽에서의 양 투 트랙으로의 안정적인 실적이 올해 4분기도 그렇고 내년 상반기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. 물론 이제 중국 쪽에서의 그런 코로나 제로 정책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. 하지만 지금 분위기상은 어떤 그런 안 좋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모멘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, 마지막으로 이 FNF가 기존에 다른 뭐 테니스나 여러 가지 브랜드 쪽에서의 신사업 진출에 대한 부분이 또 가셔야 된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계속 플러스 알파가 붙는 구조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.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되겠습니까? 우선 뭐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 19만 원까지 제시하고 있고. 19만 원이요. 네. 네. 근데 저는 이제 18만 원 1차적으로 말씀을 우리 프로그램 특성상 수익률 평가가 좀 단기적이기 때문에 18만 원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 12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FNF 지금보다 조금 더 높게 18만 원대까지 보면 되고, 손절가는 12만 원대인데 FNF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최근 들어서 일단 매출이 크게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고환율에 대한 수혜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. 그리고 FNF 같은 경우에는 2주간 벌써 시초가 이종목 코너에서 두 번 이상 나온 종목이기도 합니다. 우리 시청자분들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지금까지 이성훈 사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